자가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점이 아니라고 보건당국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당은 정부 여당이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이 4차 추경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조속히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 폐업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에 없는 피해 확산으로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통합당이 4차 추경 편성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부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 역시 추경의 절차가 필요해도 그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회의적인 태도, 즉 민생을 위해서는 이렇게 결정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알바성 일자리나 아니면 이념에 매몰된 탈원전이나 저희가 3차 추경할 때만 해도 1차 추경 때 10%도 집행되지 않았던 그런 예산이 수두룩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렇게 힘든 국민을 저희가 손잡아줘야 할 예산 사용에 인색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국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위기가 전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지금 많은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 몇 가지를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1학기 때 이거 한번 예산을 제가 직접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미래통합당에서 이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역법이라고 해서 1차 발의를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도 있었고요. 저희 이미자 의원의 법안이 특별조치 법안으로 제출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근로자의 자녀가 다니는 이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휴교, 휴업을 원하는 경우에 특별 가족 돌봄 휴가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 눈치를 보지 않고 돌봄 휴가를 추가로 쓸 수 있도록 정부가 신속하게 나서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들 이야기를 들여다 보면 1학기에 이 돌봄 휴가를 다 썼기 때문에 지금 2학기 때에는 계약하자마자 원격 수업이 실시되고 어디다 하소연해야 될지 눈을 두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낭떠러지에 선 심정으로 서 있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라도 저희가 특별 조치 법안, 즉 코로나19로 휴교 또는 휴업, 휴원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즉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간으로 휴가를 주도록 하는 특별조치 법안을 저희가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정부 지원으로 유급 휴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물쭈물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고 있는 맞벌이 부부 그리고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부가 저희 통합당이 제출했던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 법안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을 향해서 여야가 함께 손을 모으고 힘을 또 합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여망과 전혀 관계가 없는 법안들을 날치게 할 시간에 민생 법안을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은 민주당은 화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비대위에서 오늘 의결했던 사안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위원회가 오늘 의결됐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위원회는 이 소외된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현안이 발생하면 당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비대위 산하에 설치한 것입니다. 경제적 갑을관계에 그치지 않고 법적, 제도적,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부르시는 곳이면 즉각 달려가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그리고 시스템 개선을 하며 법적 조력, 입법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위원들은 사실 그동안 당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역 의원들이 무려 30명 넘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원외 인사까지 그리고 전문가까지 함께 한다면 50명 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는 김미애 비상대책위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이 당, 통합당의 코로나19 대책 특위에 신상진 전 의원도 오늘 위원장으로 의결이 됐음을 알려드립니다.